자, 리버스 핸드로 괜찮아요. 맞죠. 저걸 맞춰야 되네요. 아, 초반부터 분위기에 탄력을 받고 있는 아시안티. 지금 최정훈 선수의 전략도 명확해요.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절대 유럽 팀에게 하이런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 네. 네. 아주 뭐 그러니까 참 지난해 기억이 나는데 지난해 때도 프랑스에서 아이아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아우, 좋다. 자, 잘 쳤어요. 네. 이번에도. 됐죠. 아, 이번엔 뭐 아시아 팀이 유럽 팀 분위기를 네. 초반 기선제압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이 좀 어려운데 본인 공이 레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바깥으로 돌리기 두께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흰색 공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진로가 마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돌리기로 가야죠. 두께를 잘 맞추고 회전력도 우와. 오 괜찮아요. 잘 쳤다. 자, 점프합니다. 5연속 투샷. 모양은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바깥으로 돌리겠어요. 네. 저렇게 내공이 레일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각도를 정확하게. 네. 역시 베테랑답습니다. 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초콜릿 선수가 벗어날 네. 필요 있어요. 안으로 돌립니다. 자, 이만배를 통한 안으로 돌리기. 네. 자, 들어갑니다. 초콜릿 선수의 두 번째 득점. 네. 정말 힘들게 득점했네요. 안으로 돌아서 짧게. 현재 공이 저렇게 붙어있는 공을 컨트롤하면 공이 팍팍 휘기 때문에 가 일어나서 멀찌감치 키스 빠졌고요. 키스를 저걸 뺐네요. 그리고 득점으로 갑니다.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이거 박수 칠만 합니다. 정말 잘 빼냈어요. 저 키스를 빼는 타이밍을 지금 공 두 개가 다 키스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저걸 찾아내서 키스를 뺐습니다. 야, 이건 정말 초크루 선수의 나이스 샷입니다. 네. 이제 테이블 컨디션에서는 자연스럽게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이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좋다. 자, 진짜. 네. 감독이 원하는 대로, 네, 코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맞춰냈습니다. 네. 유럽 팀 좀 씁쓸하게 굿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 잘 끌었는데. 가지. 네, 됐죠. 살아있네. 좋아요. 지금 테이블이 회전력 작용은 네. 네, 마지막에 잘 되고 있어요. 자, 깊게 조절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것까지 예상을 했는데 들어왔어요. 네, 득점 갑니다. 연속 득점. 저 공이 좀 두껍게 맞았으면은 뒷공이 아주 대회전이 좋게 섰겠죠. 살짝 움직였어요. 자, 초콜릿 선수 연속 득점. 두께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짧게 시도. 아주 잘 맞춰냈네요. 네. 다득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성훈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약간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앞선 상태에서 더 벌려서 끝내고 싶은 그런 테이블 상태를 좀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자네들. 네.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또 그런 자 사이로 빠지는 공이 키스로 득점이 됐어요. 키스 나면서 득점. 행운의 득점이 뒤따라주고 있습니다. 키스의 한 득점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스피드만 가하면은 자 지금 많은 콕타 속에서 이제 하이런이 요번 이닝에 터지고 있네요. 빠르게 치죠. 직접 타격. 빠른 속 득점. 라고 네. 지금 조재호 선수 얘기를 해줬어요. 네, 현재 테이블 컨디션으로는 봤을 때는 짧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과연 저 키스를 내렵니다. 어이구. 키스가 키스가 나서 오히려 득점. 네. 네. 키스 이안 득점. 조재호 선수가 더 미안. 네, 조재호 선수가 와서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로 받고 말로 준다고. 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섯 개만을 남겨놓고 있는 아시안 팀. 네. 지금 조재호 선수가 최성원 선수의 그 스타일을 얘기했죠. 그냥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뒤로 잘 돌렸는데 그리고 앞쪽 키스 빠지고요. 브라보. 정말 정확하게 갑니다. 아, 득점으로 연결. 지금 최성훈 선수 선택이 맞아요. 왜냐면 조금 천을 사용한 경기 컨디션이라면은 테이블 컨디션이라면은 짧은 바카토를 돌리기를 가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렇게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짧은 바카토를 돌리기가 무리예요. 저렇게 당겨서 옆으로 잘 친 것 같아. 네, 직접 노렸어요. 아, 정말 만들어냈어. 정말 잘 쳤어요. 이거는 두 길짜리 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외길로 저거를 완벽한 그 코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렇게 내공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네 그렇지는 타점을 정확하게 아주 좋은 스트로크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쿠션에서 저렇게 회전력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끌었다. 자 이거를 마무리합니다. 6점 마무리. 5점 6점 두 큐에 마무리했어요.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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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대 15. 조크루 선수는 저 10점 아니었으면은 정말 50대 19로 경기가 끝날 뻔한. 경기였어요. 클랩을 했죠. 네. 네.